아무래도 약물 사용하는 선수들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당연히 더딜 수밖에 없으니까 상품 가치가 어떻게 보면 계속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보디빌딩이 정말 장점이라면 장점인 게 버스맨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유진 선수 모시고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유진 선수 내추럴 선수로 유명한데 라이프타임 내추럴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그게 이제 확실한가요? 중간에 살짝 한번 찔렀다가 이런 게 아니라? 네, 없습니다. 전혀 없고. 네. 보충제 아까도 성분 확인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일일이 다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거를 뭐 일생 동안 계속 부스터를 확인하면서 먹었다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고 이제 대회를 뛰기 시작하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어차피 부스터에 들어가는 성분들은 막 갑자기 부스터에 스테로이드 막 이런 걸 남성으로 네, 넣지 않으니까. 아이후에 프로 대회 뛰시고 좋은 네. 성적 내시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내추럴로서 로이더를 이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보디빌딩은 유전자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본인도 유전자가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제 뭐 체형적으로 제가 뭐 키가 크다거나 네. 뭐 시원시원한 팔다리 길이나 뭐 프레임 이런 걸 갖고 있진 않지만 네.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제 근육의 약간 선명도 약간의 그 근육 모양에서 조금은 갖고 있는 이점이 있어서 좀 이제 상대할 수 있지 않았나 다른 선수를 네.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것도 있지만 본인이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것도 있는 거죠. 대칭을 신경 쓰면서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그 포징을 많이 연구를 어차피 같은 몸이어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유진 선수 제가 알기로 5분할 운동하는 걸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도 5분할 하세요? 5분할 베이스에 다른 부위들을 하나씩 더 넣거든요. 2당 2회 빈도수를 지키고 있어요. 내추럴 선수는 2분할이 좋다 막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네. 근데 5분할을 고수하시는 이유랑 2분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2분할이 내추럴한테 좋다 된 게 네. 근본적인 거는 어쨌든 주당 2회의 빈도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 핵심을 지키되 저한테 있어서 주당 2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부위가 냉정하게 하체거든요. 왜냐면 피지크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내추럴 선수여도 2분할을 선택할 이유가 피지크에 한정돼서는 딱히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4분할이나 5분할 같은 특히 제가 5분할을 선택하고 있는 이유는 4, 5분할의 차이점은 팔을 따로 떼냐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팔도 약간 약점 부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떼서 5분할을 베이스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등이 좋으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등이 안 좋은 선수들이 등을 더 많이 하고 자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약점 부위가 발생하는 이유가 많이 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무겁게 안 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가 이래야 되는 걸 자꾸 다른 놈들이 뺏어가기 때문에 약점이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선천적인 이유에서의 어떤 체형적 결함이든 네. 아니면 후천적인 어떤 사고나 운동 습관에 의함이든 네. 어쨌든 일단 구조적으로 뭔가가 잘못돼서 주종관계가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약점 부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어떤 자세 교정이나 아니면 운동법에 있어서의 각도의 변화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운동의 질을 높여야지 양을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운동하면서 네네. 무게를 고정해서 하기도 하고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높이기도 하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운동 방식이 있잖아요. 네. 그런 방법들 중에서 어떤 걸 더 선호하시는지. 한두 세트 정도의 웜업 세트. 네. 그리고 내가 한 뭐 6개 내지는 8개 정도 들 수 있는 무게로 하는 게 이제 가슴 운동을 그렇게 밀어요. 그렇게 하고 뭐 나머지 부위는 조금 더 고정적으로 횟수가 조금 더 늘어나서 10개 정도 밀 수 있는 무게로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마다 좀 달라지네요. 예, 예, 예. 그럼 가슴 운동은 고정 무게를 많이 치시겠네요, 그러면? 그쵸. 한 6개, 8개 할 수 있는 무게. 이제 그걸 또 점점 높여나가야 되니까 네. 컨디션 봐서 더 높일 수 있을 때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피라미드가 되긴 하겠죠. 힘도 세고 중량을 많이 치시는데 사실 6개, 8개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무게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몸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중량이 답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이라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것 같은 게 네. 다른 조건들이 다 충족되어 있는 상황에서 변수가 중량밖에 없으면 당연히 중량이 답입니다. 근데 나머지가 네.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속 중량만 올리면 오히려 뒤로 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되게 어렵고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다른 조건들이 어느 정도 통제된다는 조건 하에 중량이 올리는 게 답이다. 등 운동하실 때 네네. 옛날에 케이블을 이용해서 원암 그 풀다운인가요? 원암 풀다운이요? 네네. 네. 그거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요즘도 그거 많이 하시나요? 옛날에는 원암을 진짜 많이 했어요. 원암으로? 어깨 운동도 원암을 많이 했고 어깨를요? 심지어 가슴 프레스도 막 한쪽씩 미는 걸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생각해보면 양쪽을 같이 밀면 너무 다른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쪽씩 자극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원암류를 많이 했는데 네. 결국에는 양손을 같이 밀어도 같은 느낌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형도 좀 교정하고 운동법을 점점 바꾸다 보니까 이 양손으로 미는 게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원암으로 오히려 이제는 하게 되면 네. 얘는 이만큼 올렸는데 얘는 이만큼 올려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투암으로 내가 양쪽을 동일하게 하는지 좀 통제하면서 하는 편이에요. 네. 팔이 긴 사람이 등이 좋다는 얘기가 많은데 네. 팔이 긴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길진 않죠. 그러면은 네.
불리한 조건에서 등이 좋아지신 거예요? 팔이 긴 사람이 등이 좋아지기 유리하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통상 봤을 때 등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열거를 하면 네. 팔이 긴 사람이 유리한 건 맞는데 네. 그러니까 팔이 길면서 그만큼 허리는 또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허리 길이 대비 팔이 길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또 제가 다행히도 허리는 또 짧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팔의 길이적인 그런 위치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점도 일단 좀 있는 것 같고요. 흉추가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목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또 흑인 선수들이 등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 허리 짧고 팔이 좀 긴 편이고 말려있거든요. 그리고 등이 왜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IFBB 프로 선수로서 대회를 뛰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 IFBB 프로 선수라고 하면 일단은 이거는 약물과 때릴 수 없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진 선수가 만약에 이제 지금 계속 경쟁을 하다가 어떤 뭔가 벽에 부딪혔을 때 이럴 때 뭔가 약물을 쓰면서 더 이렇게 더 나아가려고 할 건지 아니면은 내추럴 선수로서 정말 끝판을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근데 벽에는 진작부터 부딪혀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지금 벽에 붙어 있거든요. 네네. 아직 네. 이제 스스로 느끼기에. 그렇죠. 뭐 계속 벽이었죠. 계속 벽인데 약물을 쓰고 한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선수는 정말 많잖아요. 네. 뭐 내추럴 선수도 정말 많지만 네. 내추럴 선수가 IPL 프로 리그에서 뭐 평생 죽기 전까지 얼만큼 경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죽은 선수는 없잖아요, 아직까지. 맞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하거든요. 내가 진짜 한 40살, 40대 중반, 막 그 최전성기, 바디빌딩의 최전성기까지 내추럴로 달려나가면 네. 어디까지 될 수 있을까? 과연 이거랑 지금 그대로일까? 뭐 조금이라도 좋아질까? 경쟁이 될까? 안 될까? 그거를 좀 보고 싶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무리하고 무모하게 그것만 파면 네.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상품 가치를 계속 올려야 되고 자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약물 사용하는 선수들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당연히 더딜 수밖에 없으니까 상품 가치가 어떻게 보면 계속 내려갈 수도 네. 있잖아요. 보디빌딩이 정말 장점이라면 장점인 게 이걸 하면서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운동 하루에 하는 거는 몇 시간 제한돼 있고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고 네. 회복하면 되니까 그 시간에 저는 이제 다른 것들을 좀 개발하면 좋다 생각해서 이번 연도부터 지금 대학원을 일반 대학원을 진학을 했어요. 조금 더 지식적으로 무장을 하자. 사실은 이제 저도 네. 제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추럴 보디빌딩은 당연히 그냥 계속 하는 거고 네. 이거 한다고 이것만 하는 게 현명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좀 늦었지만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도 네. 올해 또 합격을 해서 뭐 다음 주 연수 앞두고 있습니다. 내 캐릭터와 상품성을 가지고 대중에게 어필해서 그 경제적인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상품 가치라는 게 꼭 성적을 좋는 행위만으로 맞아요. 나오진 않는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이미 그런 선수들은 너무 오히려 많아요. 네. 오히려 거기가 레드오션이고 정말 재능의 영역이고 오히려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유진 선수 모시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야 근데 진짜 노잼이긴 하다. 재미는 재미는 정말 없다. 야 진짜 살릴 수가 없다. 어지간해서 내가 조금 옆에서 콕 찔러서 재밌게 좀 만들어내는데 근데 저는 유익했어요. 자,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선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